자, 채빈이 리딩보디 2의 6-2 해설입니다. 좀 길죠? 긴가요? 대충해서 모르겠다. 대충해서 모르겠습니까? 자, 아니요, 아니요. 뭐 대충해서 모를 수도 있겠죠. 형용사, 부사, 선생님 그동안 어떤 시, 어찌 시라고 했던 녀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그동안 뭐라고 하고 있다? 어떤 시? 오케이.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어떤 피곤한, 어떤 배고픈, 어떤 화난, 어떤 맛있는 일까? Delicious, angry, happy, tired, sad. 이런 것들. Thirsty는 뭐였다? Thirsty. 자, 어떤 시는 문장에서 몇 가지, 어떤 시 하느니 몇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깨진 거울을 영어로 표현하면 a broken mirror. 여기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broken이고 그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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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하는 일을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명사 수식 이라고 합니다. 수식은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미러는 미러인데 어떤 미러인지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깨끗한 거울이면 클린미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두 번째 하는 일은 어떤 시 앞에 뭐를 사용해서 유동사 비동사를 사용해서 동사처럼 의미를 전달해서 문장이 되도록 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얘를 문장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얘는 선생님이 이걸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다? 문장과 비슷하거나 문장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1번은 무슨 시인 거울을 꾸며줍니까? 1번에 이 녀석. 자, 그래서 뭐 1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무슨 시인 거울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 씨를 명사 중학교 때 명사인 거울을 꾸며주는 역할을 broken이라는 어떤 시가 하는 경우고 이번에 The Mirror is Broken에서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무슨 시처럼 사용된다? 바다시 바다시처럼 사용되는 오늘 너 교재 끝나가지고 12월 달부터 이제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너 교재 더할게 없어 11월 교재가 다 끝나서 12월부터. 오늘은 와도 선생님 교재가 네 교재가 네가 그동안 보강을 와서 끝났기 때문에. 17만 원이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하다시의 역할을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문장을 그래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1번, 2번 공통점은 둘다 무슨 시를 꾸며주거나 설명합니까? 이름 씨를 명사 꾸며주는 설명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이름 씨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 태어난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영어로 어떤 씨는 어떤 색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상태니 할 때는 너는 어떤 상태니? 너 어떻니? 너안 보면 묻는 거. How are you? 그래서 how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들이 될수 있다. what은 무엇이라는 뜻도 있지만 what book, what color 이렇게 하면 무슨 책, 어떤 책 이렇게 되기도 하죠. what book do you like? 혹은 던져. what movie do you like? action movies? No. 음악을 안 듣는데. comedy movies? No. 무비라고 하는데 왜 음악을 얘기하십니까? 무비 뮤직. 오케이. 그래서 어떤 소녀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What boy? What bo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Happy 수 있다? boy. Happy boy. 그래서 여기 해피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맞습니까? What 무슨 boy do you like? 남자애들 막 지나가는데 채빈이 소문났어 좋아하는 남자 있다고 뭐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자 예. 저 중에 What boy do you like? Which boy do you like? 이렇게
예. 그니까 헤이 그건 뭐 태빈이는 더 핸섬 보이 뭐 이러죠 그니까 더 아니요. 팩 보이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 좀 캐릭터를 좋아해요. 자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 소년은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은 The boy is happy 그니까 그 다음에 무슨 꽃은 What flower? What flower? What flower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Red flower. I like a red flower such as ros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미 같은 빨간 꽃을 좋아해 What flower do you like? I like yellow flowers like sunflowers 난 해바라기 같은 yellow flowers 좋아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꽃은 빨갛다라는 표현은 Flower is red.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나왔던 해피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레드 같은 것들이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니까 그다음에 그 남자아이가 어떤 애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예? How 그래서 is the boy? 그렇죠. 오늘 또 닭도 타는 날이네. 채빈이는 왔다 갔다 하잖아. 어떤 날은 막 신나게 잘하고 어떤 날은 아닌데. 하나도 모르겠네. How is the boy?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냐? 어, 걔 친절하더라. The boy is The kind. boy is kind. 그래서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이 문장에 있는데 뭐예요? Kind. kind의 뜻인 친절한. 친절한. How is the boy? 야, 걔 어때? He's kind. 친절하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블랙캣 어, black cat. 예. 그래서 bla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cat? What cat? What cat do you like? I like a black cat. 고양이 중에서는 어떤 고양이 좋아하냐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라? What cat What cat? do you Do you like? like? 그랬더니 나는 고양이 중에서는 까만색이 좋던데 I like a black I like a cat. black ca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시작부터 틀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Time to watch Star Wars i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t is very loud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turn down the volume. 오, 잘했는데요. 시작 부분에 틀린 게 하나 있고요. 끝 부분에 틀린 게 하나 있고요. 좀 다시 학습하시고 틀린 거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채빈이. 그래서 그 고양이는 검다란 표현은. The cat is black. black이 어떤 식으로 앞에 be 동사 붙여서 검다라고 하고 있고 black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이렇게 묻겠죠? 예. 그 고양이 무슨 색이니? color? 어, 또 이거 해야 됩니까? 무슨 색? What color? 그 고양이 무슨 색이니? The cat. 선생님이 작두 탔던 얘기 괜히 했죠. 예. 작두에서 갑자기 확 내려오고 있죠. What cat? 무슨 고양이? What color is the cat? 오케이.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It. 그럼 지금 여기는 뭐가 보여? It is 보이지? 네. It is를 여기 묻는 말에 갖다 놓을 때는 뭐가 되는데? Is it? 그래서 그 고양이 무슨 색이니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the ca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cat?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떤 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금부터 어찌시 부사라고 하는데요. 부사가 그러니까 자, 부사는 물음표가 4개 있네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 부사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왜 when? 웬 그럼 어디 어디? where where? 어떻게 어떻게? 어, 이쪽에 나와 또 기다리고 how how?
왜? Why? Why? When, where, how, why? 근데 how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했습니다. Yeah. 저 위에 how is the boy 할 때나 yeah. how is the weather 할 때 이런 것들은 대답이 yeah. 어떤 식으로 여기서 얘기한 그러니까 how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뜻은 위에서 만나봤던 어떤 이고 두 번째 뜻은 어찌 어떻게 어떤 이란 뜻일 때는 뭐가 궁금할 때다? 상태가 궁금할 때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게 궁금할 때 그 다음에 어찌 어떻게는 뭐가 궁금할 때? 방법이 궁금할 때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사로서의 how는 예. 어찌시라 했으니까 이 뜻으로서 하는 거지 지금 이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찌시가 되고 이것이 어떤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시는 뭐 어떤 시도 덩어리 될수 있고요. 이런 시도 덩어리 될수 있어요. 예. 이런 시 덩어리 되는 거 한번 보여줄까? The boy in the room are my friends.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뭔 소릴까? 그 남자들 소년들은 방 안에 있다. 그 방 안에 어? 아닌데 그 한수 그 소년들 안에 소년들 그 안에 방이 있는 모양이죠. 소년들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애들 몸 속에 방이 있어요. The boys in the room are friends. 방 안에 소년들은 내 친구들이다. 방에 있는 남자애들은 내 친구들이다. 이거 이름씨가 덩어리 되고 있네요. 이름씨가 덩어리 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에이. 자, 뭐든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덩어리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두 단어 이상을 덩어리라고 해요.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The boys in the room. Who is your friend? 라고 묻겠죠. Who is your friend? Who is your friend?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그러니까 모든 덩어리 이룰 수 있다는데 부사도 그렇고 어찌 시도 덩어리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시도 덩어리 이룰 수 있네요. 길어서 뒤로 갔네요. 자, 어찌 시도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찌시는 어떤시 뒤에 자 단어로서 어찌시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 형용사에 어떤시 뒤에다 뭐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ly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친절한 kindly. kind 친절하게 kindly. kindly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한 소녀는 어 boy A kind boy. Kind boy. 근데 그 소년이 친절하게 말한다라는 표현을 say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The boy is sage. The boy is sage. 아, the boy is sage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와 하다시 얘기를 동시에 갑니까? The boy says. The boy says. Says요? 예, says라고 말합니다. The boy says. Says kindly. Boy says kindly.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kind가 쓰였는데 여기는 왜 kindly가 쓰였을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친절한인데 여긴 친절하게라서요. 네, 뜻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왜요? 그러면 그 소녀는 친절하게 보인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The boy looks kindly 하는 순간 틀리죠. 우와. 우리말 뜻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 학교에서 배웠어요. You 너는 행복하게 happy. 보인다. 행복하게는 해피가 아닌데 해필리인데? 너는 해필리. 행복하게 보인다. 아.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해피. 예. 아닌데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고 싶으면 you look happy. happy인데 그 남자아이가 친절하게 보인다는 the boy looks kind인데 그래. 그래서 뜻만 보고 kindly가 와야 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물론 뜻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얘들이 하는 얘가 하는 일이 뭐고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통해서 왜 kind가 와야 되고 왜 kindly가 와야 된다는 걸 설명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죠. 네. 공인은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시죠. 선생님이 전에 부사 어찌 시에 대해 설명할 때 어찌 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설명도 했고 하는 일이 몇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시 하는 일 내가 뭐가 있다 그랬더라? 어찌였지? 어찌 어떤 하나 남았네. 어찌시 하는 일세 가지. 어찌 어떤 빠르게 뛰었대요. 빠르게 되었어요? 빠르게 뛰었다고. 베스트. 그래 그런데 왜? 어찌 하다. 어찌시 하는 일세 가지. 나는 순서를 거꾸로 가르쳤는데요.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뛰었다고. 빠르게. 이거 어찌하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아름다운 풍경. 어찌 어떤 풍경이라고? 이거 어찌 어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 너에게 매우 많이 고맙다.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이거 어찌 하고 있는 어찌시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하는 일, 카인드가 하는 일을 어떤 그림이나 도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카인드는 보이를 꾸며주는데 보이는 무슨 시다? 이름식 그럼 여기 친절하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친절하게 소년이에요. 친절하게 말한다예요. 말한다. 얘가 하는 일을 그림이나 도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 꾸며주고 있죠. 그 말은 어떤 하답니까? 어찌 하답니까? 어떤 아, 어떤 하는 겁니까? 하다 어찌하다 어찌 말하는 겁니까? 하다 시를 꾸며주려면 어찌 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했죠. 네 선생님, 근데 여긴 친절하겠는데 왜 이래요? The boy looks kind는 뭐하고 거의 뜻이 똑같다 그랬습니까? 그 남자아이가 친절해 보이길래 친구로 사귄 다음에 같이 지내봤더니 진짜로 친절하다면 그때는 looks 대신에 뭐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제 The boy is kind. 네, 네가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가갖고 너한테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그랬어. 그럼 여기에 look 대신에 뭐 바꿔도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만 보고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랍시고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부사처럼 우리말에서는 부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요. 오. 얘가 하는 일이 누굴 꾸며줍니까? 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You 마찬가지죠. 카인드가 하는 일은 어찌 보인다가 아니고요. 남자의 상태가 어떤 녀석인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면 틀리게 될 경우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거 있죠? 이거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는 거. 중1 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자꾸 look 뒤에 무슨 시라는 거 단어 할때 자꾸 했어요. look 뒤에 무슨 시? look 어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요? 단어에서? 네. 로. 룩 어떤 단어 클래스 카드 그동안 공부하면서 룩 뒤에 이렇게 해갖고 어떤 쓰는 거한 번도 본적 없어요. 응? 룩 라이크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고요. 룩 라이크 뒤에는 이름 씌워야 되고요. 룩 뒤에 어떤 있는 거 단어 할때 네가 클래스 카드로 네 자기주도 학습할 때룩 뒤에 어떤 씨 써야 된다는 거 단어에 본 적이 없다고. 응?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친절하게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그 소녀는 어떻게 말하니? 그 소년의 상태가 궁금한 거야, 아니면 말하는 방식이 궁금한 거야. 방식. 그래서 소년의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인지 묻는 게 아니고 어찌 말하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되겠다? How say? 또또또또또 그쵸.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붙어 있는 껌처럼 쭉쭉 늘어집니다. 뭐라고요? How does the voice is? How does the voice say? How does the boy say? He says kindly. Ok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 화장실로 간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go into the I go into the bathroom이죠. 그러면 bathroom. into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다? 어디시? 어찌시 부사 덩어리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너는 어디 너 갔니? 어디 가니가 될 거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Where do you go? go? 지금 into the bathroom이 부사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왜 니들한테 맨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겠냐고 했냐면 이거를 이해하면 중1 때 문법은 거의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해 못했나 봐요, 전. 그래요?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다음 계속해서 오늘 나는 시험이 있어라는 표현 본문에 나오죠. 그 Yes. 내용은 뭐?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니까 today가 무슨 시다? 어디시? 어째시 부사고 to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When? 우리말로 어떻게 묻겠다? 언제? 너는 언제 시험 치냐라고 묻겠죠. 예.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n do you have a test? When do you have a test? 하겠죠. 그래서 today가 어째시 부사다라는 네. 걸 증명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거 볼까? Today is cold.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춥다. 오늘은 춥다죠. 똑같은 today인데 이거는 어찌씨가 아닙니다. 예. 왜 아닐까요? 오늘은 이건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이 아?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거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예. 똑같은 today인데 이건 안방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it이 그 것이죠. 예. 선생님 설명할 때 것, 그러면 무슨 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시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it is It is cold called today today. 하면 얘는 갑자기 뭐로 바뀌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When? 그래서 얘는 다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today는 딱 정해 너는 명사야 너는 부사야 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가야지 무슨 시가 될지 결정된다 문제야.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 가서 뭔가.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이렇게 전체 다 얘기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Now I'm going to 뭐라고요? Now I'm going to Now I going to school이다. school. M. I am. 좀 똑띠하면 안 될까요? Now I am going to I'm going to school. school. 그러면 지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언제 학교로 가는 중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그래서 지금
뭐가 어찌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누가 어찌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No. 나우가 어찌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자, 그럼 이번에 학교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어디 중이니? 가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re going to. 아,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지금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야? 스쿨. 스쿨이 아니요? 부사입니까? 나는 스쿨은 명사인 아니요? 줄 고잉. 알았는데. 아, 고잉이 아니요? 부사군요. 가는 중인, 나는 어떤 신지 스쿨. 알았는데. 아까 Where are you going to? 해놓고 네가 왜 틀렸다고 했을까? 내가 스쿨이 궁금하다고 그랬어? To 스쿨이 궁금하다고 그랬어? 스쿨.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래요? 어째비시. 갑자기 시 전치사라고 그러죠. 예. 전치사 하는 일이 뭐라고?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를 더 이상 누구 무엇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거나 어떤 시를 만들어준다. 명사를 전환한단 말이에요. 형용사나 부사로. 예. 자, 그 다음에 난 너를 위해 그것을 삽니다. I buy it for you. I buy it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너 그거 왜 사? 너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너는 왜 그것을 를 사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인데 바이가 사다는데? Do you buy it? Why do you buy it?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누가요? For you. For you의 뜻이 너를 위해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for you가 어찌시 덩어리다. 만약에 you라는 대답만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묻는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You? you만 궁금하대. You? you만 궁금하대. Who? Who? 누구를 위해 그거를 가될 사는지. 테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o? Do you buy it for? Do you buy it for? Who do you buy it for? 예. 그거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네. 됐습니까? 예. 지금은 이 who do you buy it for는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야? You. 유가 이름시 명사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는데요? 무엇을 나는 날 사니? 위해서 사냐? 너뭘날 위해서 뭐 사는데? 그래서 영어 표현은 What what? do you buy for me? 그렇죠. What do you buy for Me. 미고요.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이시. 이시 뭐다? 이런 식. 이름시 명사.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라며 이름시라며. 예.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 구분을 잘 하라고 중학교 되면 품사라고 하는 이 무슨 시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법적인 지식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 건지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는 알고 있어야 된다?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not을 집어넣거나 묻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그거 건들면 안 돼. 원상 복귀. 호이 요즘 그거 누가 막 함부로 건들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Hey, how 중에서는 how are you 할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다. Yeah. Hey, 그 다음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냐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부정사라고? 그게 뭐죠? 처음 들어봅니까? 예.
저는 근데 to 부정사라고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to 부정사라고 가르치면 자꾸 뭐라고 착각한다? 이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아. 부정하면 not입니다. 그 부정이 아니고요. 이 녀석에 일본 사람들이 붙인 문법 용어인데요. to 부정사라고 할때 부정은 not의 부정이 아니고요. 한자로.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부정인데요. 투 부정사 할때 부정은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의 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써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투 부정사라고 중학교 올라가면 분명히 1학기 기말고사 칠 때쯤 말씀을 하실 텐데요. 나타고 기말고사요? 연관시키지 마세요. 예? 기말고사가 있나요? 몰랐어요? 니들은 중간고사도 있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거 몰랐어요? 되게 재밌는데요. 치기 싫으면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 올라가서 선생님 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싫어요. 얼른 가서 그래 알겠다 치려. 재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 마 그러시겠죠? 아니요? 왜 중학생도 되게 싫은데 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지 왜? 지금도 생각하기 힘든데. 예. 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살기 편한지. 어렵대요, 맨날.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 깨다 멀리. get up early인데 to get up early가 될수 있는 뜻은 총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이면 네 가지. 그래서 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 됐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뭐?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 그거 이 말이죠. 이시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나중에 이 뜻으로 사용될 때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명사처럼 사용되는 to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를 이 뜻이 됐을 때 명사처럼 사용하는 to 부정사라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명사를 선생님 그동안 이름 치라고 그랬죠? 예. 명사 이름 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에? 이름 씨가요? 이름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명사 이름 씨라 했습니까? 이거 무엇이니? 펜. 넌 누구야? 사람. 채빈이지. 그래서 명사 채 이채빈 예. 너의 이름 볼펜 예. 이 물건의 이름 예. 그래서 명사 이름 씨 도대체 뭐가 명사 이 아까 전에 What do you buy for me 할때그 것이라며. 그것은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며. 그래서 명사 이름씨라며. 자, 두 번째 뜻. 일어나기 위해서 오케이. 아 그래서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시계를 맞췄다. 일어나기 위하여 알람 시계를 아니에요 네 맞췄다.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도가니에요 한글로 똑같이 써야 됩니까? 아니야 어쨌든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에 무슨 뭐처럼 사용되는 용법이라고 그랬어? 그러겠어? 학교 쌤들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왜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왜 to 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실까요? 부사라서 뭘 보고 부사인지 알수 있는데.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뜻은? 일어나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 알람시계에 맞췄다. 왜 맞췄니? 위한 일어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얘를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위한이란 말을 넣어서 말을 지어내봐.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일어나기 위한 일어날 일찍 일어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일찍 일어날 시간이다. 일찍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예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 또는 뭐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라고 할것 같아요. 이름지 이렇게 한글로 버젓이 써 있는데 어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사용되면. 그다음에 네 번째 뜻은 일어나서요. 일어나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뜻,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 할까요?
부사적 문법을 나왔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는 꼭 일찍 일어나야만 돼라는 표현은 I need I need together, get up togetherly. early. 그러면 togetherly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너는 아, 예, 가신대. I need togetherly. What? 너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묻겠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니드요? 니드가 뭔 뜻이? 반드시 해야 한다, 니드인데. What need do you? 니드가 뭔 뜻이죠? 하다신데요. What do you need? 네, 배운 건좀 써먹자 그랬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그랬더니 I need to get a I need 원리. to get a volley.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부사. 명사 적용법이 아, 나온다고요.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알람을 설정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set the alarm. I set the alarm. Together early. Together early. 그러면 together ear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다? 너는 그 알람을 설정하니 왜? 너왜 알람 설정을 하는 거니? 라고 묻겠죠? 그래,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set the Why alarm? do you set the alarm? 그래서 Set. 지금 이 문장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야? 누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문장이야? 뭘 To get up early가 부사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랑 생긴 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아, 아까는 투게더벌리고 지금은 투게더벌리죠, 그쵸? 똑같네요. 그래서 얘를 보고 뜻을 정하지 못한 말의 덩어리라고 한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야지 뜻이 정해지는 말이다? 문장. 문장 속에 뜻이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한다는 뜻의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not이 아니고요. 그때 그거. 오늘 뭐 오늘 출장 가야 돼? 어, 되게 바쁘네. 전략 회의 있어 오늘? 네, 왔다 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라는 표현. get up early.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이라고 묻겠죠. 어떤 시간? What 일찍 time? 일어나기 위한 What도 시간. 어떤 시가 된다 했었습니다. What color 할때 what은 어떤 시의 what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 일찍 일어나 이거 채빈이가 잘하는 말이죠. 아, 선생님 저 오늘 일찍 일어나 피곤 죽겠어요. 저기요. 아니요, 저 저기가? 늦게 일어나는데.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I'm tired, I'm sleepy. sleepy. Together early. Together early. Together early.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너는 졸리니 왜? 너왜 졸리냐 그러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sleepy? Why are you sleepy? 그래서 이 문장은 누가 무슨 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Together 멀리가 부사. 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시야? 어떤?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찌 어떻다고요? 일찍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서 졸리다고. 졸리다. 어찌 어떤 만들고 예. 그래서 얘를 보고 togetherly가 어느 문장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가 막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아, 얘는 명사처럼 쓰였니? 얘는 형용사처럼 쓰였니? 아니면 부사처럼 쓰였니? 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구분하는 방법을 그동안 계속 가르쳤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 What do you need? Together early. 명사죠. 뭐가 뭐를 꼭 해야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됐습니까?
지금 하는 건 엄청 고급 수업입니다. 대박.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아싸, 끝이에요? 예. 아싸.